002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은 동사는 1959년 설립되어 197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KJ케어를 포함한 6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음.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적으로 퀄론저만액, 타겐에프 연질캡슬, 에제로바정, 콜렌시아 연질캡슬, 국제세파제 돈조 등 일반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 등을 취급 전국 각 지점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약국, 의원,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1959년 7월 설립되어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의료기 도매업체인 KJ케어 주를 종속기업으로 보유 -주요 제품으로 의약품은 타겐에프 및 퀄론저만액 등이며 대부분의 매출이 제약부문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 -2021년 1월 화장품 브랜드 스카인드를 런칭하였으며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과 여성용 유산균을 신제품으로 출시하였음. 재무 -정제 및 저만제의 제품 매출 확대와 노인복지연구 등 상품 매출 호조에 따라 제품의 수출 감소에도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신장 -연가율 하락과 적절한 판관비 관리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바 법인세 확대에도 순이익률 또한 상승. -레바미피트 저만제의 품목 허가를 통한 저만제 매출 성장과 세프미녹스 주사의 중국 보건당국 국가집중구매 사업 참여로 외형 성장 및 수익 상승 기대. 2023년 2월 6일 기준 장마감 국제약품의 시가총액은 104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국제약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95위입니다. 국제약품의 상장 주식수는 295,149주입니다. 국제약품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국제약품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4.0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6.0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5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6배, 3,78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6번지억 원, 60억 원, -1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8억 원, 22억 원, -16억 원입니다. 국제약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3번지 80%이고 유보율은 115.9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8.19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1-1.7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1.33이며 전일 대비해서 5.46-0.7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의 2023년 2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110원보다 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08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약품의 종가는 5,170원이며 주가가 국제약품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의 종가는 5,170원이며 주가가 국제약품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국제약품은 는 거래량 154,40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92,2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1,28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8,13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5,676주, NH투자증권에서 14,415주, 한국증권에서 9,09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8,644주, JP모간에서 17,236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6,403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2,808주, NH투자증권에서 11,10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7,22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00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약품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